내 눈을 이런 식으로 심장을 남자친구에게 엉덩이 부분을 좀 가려주고. 오. 신비한 동물. 와. 폼 아니지? 잠깐만. 아, 이겁니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피규어를 해볼 것이냐. 알리터 배틀 엔젤의 알리터를 준비해봤습니다. 박스가 너무 예쁘지 않겠습니까? 이 알리타 특유의 보라색. 2019년 2월에 개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5만 명의 관객수를 동원을 했습니다. 막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선방했던 그런 영화고, 애니메이션이 원작이고 영화로 이렇게 나와주면서 또 다른 팬층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스포를 할 텐데 살짝은 들으셔도 되니까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20세기 폭스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2563년의 미래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그 로고가 20세기 폭스사로 안 나오고 빰빠라밤 빠바밤 그 26세기 폭스사로 나옵니다. 예. 조금 센스 있었던 초반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상류사회, 네, 뭐 지배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자렘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식민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고철도시, 아이언시티가 있습니다. 그 고철도시에 살고 있는 다이슨 이도 박사. 이름이 다이슨이 뭔가 청소기를 만들 것 같지만 이름을 알리타라고 지은 이유는 이도 박사가 그 바디를 주려고 했던 딸 이름이 알리타예요. 딸에게 주려고 했던 그 바디는 살색인데 고고 바디는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약간 네, 보라색빛이 도는 네, 바디를 하고 있죠. 여기만 어떻게 살짝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뭐 홀로그램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알리타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알리타 배틀엔젤이라고 보라색으로 돼 있고 여기는 까만색 바탕에 알리타라고 보라색으로 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손이 자, 이게 보니까 이렇게도 열리네요. 네, 이렇게 열려서 안에 속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양, 이게 뭐야? 이거 그거 URM 함선인가? 뭐, 요 녀석의 가격대는 27만 6천 원 정도로 네,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키가 막 크진 않습니다. 뭐 엄청 두껍거나 막 그렇진 않아요. 특유의 그 소녀소녀한 여성 바디를 또 채용을 하고 있고요. 오, 와. 약간 핫토이를 만진다라기보다는 뭔가 로봇을 좀 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 관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이 바디의 느낌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뭔가 이거 갈라졌나 했더니 갈라진 게 아니고 네, 유격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런 느낌을 줬고 뭐 종아리 부분 네, 이렇게 뭐 복사뼈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사실 이제 막 발목 핀인데 네, 이런 부분들 움직일 수 있게 당연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네, 발끝 관절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이렇게까지도 돼서 뭔가 네,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동작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꼽까지 그리고 가슴 부위까지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목에서 이렇게 바디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의 뭔가 단차가 네, 이렇게 딱 오히려 팔을 펼쳤을 때는 좀 없는데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뭔가 네, 상단으로 여기 단차가 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요 눈 큰 거랑 요 똑단발한 모습들, 네, 영화상의 느낌 굉장히 똑같고, 네 눈 자체가 살짝 정상이 아니에요. 눈 초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혹시 이거 저기 무빙 아이 아니야?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머리통이 열리는 것까지는 보이는데 머리가 열리면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맞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주면 네, 요 똑단발이 그대로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서 이런 식으로 네, 분리가 되고요. 요 단발머리 가발을 내려주고 요 눈이 지금 살짝 안 맞는 부분은 네, 요걸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뒤에 이렇게 좀 깊은 부분은 요걸로 눈을 살짝 좀 조정을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요 피규어지만 네, 살짝 징그러우실 수는 있는데 눈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요 무빙 아이인데 살짝 네, 가운데로 좀 맞춰볼게요. 가운데로 맞춰놓고 오른쪽 눈도 네, 약간 요 정도가 정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머리를 씌워줘서 앞머리까지 라인을 정리해주면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있죠. 공격적인 눈빛을 할 때는
약간 눈을 이렇게 치켜뜨는 눈빛, 그러니까 아래에 흰자가 좀 보이기 위해서 좀 치켜뜨게 해도 되는 그런 이제 눈동자를 맞출 수 있는 알리타 헤드고요. 사실 이게 이제 뭐 물론 이제 로사 살라자르라는 배우가 이제 연기는 했지만 실사가 아니어서 더 정확하게 구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뭐 로봇을 만지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절에 이 노출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큰 만큼 움직임도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관절이 아 뒤가 이만큼 일단은 뒷발을 머리로 이렇게 찰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관절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좀 지금 관절을 움직이면서 좀 신기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이 고관절 쪽에 여기 스커트 부분이 뒤로 같이 넘어가 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넘어가주면서 여기가 이제 엉덩이 부분을 좀 가려주고 엉덩이 부분을 가려주면서 이 고관절의 빈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또 이 파츠가 하나 더 들어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갈 때는 얘네들이 또 방해를 안 되게 또 앞으로 넘어가주면서 이게 뒤로 이만큼 넘어가면서 얘가 또 앞으로 또 와줘요. 허리 관절은 네, 이렇게 한번 빠집니다. 또 빠져서 움직여질 수 있게 그래서 뒤로도 자, 이만큼 넘어가고 네, 앞으로는 오우. 요 정도까지 앞으로 생각보다 많이 구부려지진 않네요. 어깨 관절 자체도 이렇게 한번 빼주면서 이렇게 또 예, 빠지면서 이렇게 또 관절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넣어주고 이렇게 네 이 오른쪽 왼쪽에 네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비포 이쪽이 애프터입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베이스가 네, 이렇게 알리타라고 써있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돌무더기 형상을 하고 있는 네,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네, 딱 뒷부분을 또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디오라마 베이스는 좀 오랜만에 만져보네요. 네, 네 이런 플라스틱 예, 지지대에 집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게 요 가운데 끝에 부분에 동그란 요 홈파인 부분에 요거를 또 꽂아주면 네, 알리타의 스탠드가 완성이 되고요. 거기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아트에는 이 알리타가 여기 이제 피를 이렇게 양쪽에 네, 그 우리 야구선수들처럼 여기다 묻혀놨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지금 헤드에는 그게 없네요. 그게 왜 그 강아지의 피를 이렇게 네, 탁 묻히는 그 장면이었는데 그거는 없는 맨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파츠를 하나씩 보여드리자면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이 한 쌍 그리고 손을 이렇게 쫙 펼치고 있는 손 네, 한 쌍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 또 한 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손은 이렇게 칼을 질 수 있는 손, 오른손 한 개에서 일곱 개의 손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을 뭘로 잡냐? 바로 이 칼을 잡습니다. 이 칼은 다마스쿠스 블레이드라고 그 자팡의 칼입니다. 헌터 워리어 자팡이 본인이 이제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알리타가 예, 자팡을 이렇게 하고 예, 이 칼을 자기가 이제 그 마지막 그 이제 모터볼 경기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 칼을 끼웁니다. 네. 근데 그런 끼우는 기믹까지는 따로 네, 없네요. 관절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 요 바디로 이제 입혀지면서 얘가 혼자 이렇게 혼자 물구나무를 촥 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제가 한번 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우, 약간 징그러운데? 아우, 뭐, 이런 느낌까지도, 네, 표현이 되는, 네, 알리타입니다. 뭐, 앞에서, 네, 요런 느낌들. 오, 멋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가장 포인트 루즈가, 네, 요 심장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사실 요 심장 자체가 뭐 사이버 코어 뭐 요게 굉장히 특별한 심장이어서 그 남자친구인 휴고가 이제 돈 없다 그러니까 뭐 명대사라고 하면 명대사죠. 내 심장 줄 수 있어 하면서 이거 팔아라 그러면서 진짜 심장을 꺼내잖아요. 가슴에서. 뭐 고 루즈가 또 아니나 다를까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안에 이제 내장은 못하고 아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네 요렇게
빠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자석으로 원래 가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이렇게 떼주면 네, 이렇게 구멍이 세 개가 나와 있죠. 그럼 그 구멍 세 개를 여기에 있는 요 녀석 세 개를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심장을 남자친구에게 꺼내서 진심으로 주려고 했던 알리타. 옷을 한번 이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자체는 가죽 느낌의 네, 위아래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긴바지고 위에는 민소매, 목까지 올라오는 민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하의를 한번 입혀볼게요. 바지를 네, 입히실 때 당연히 이렇게 발을 빼주고 뭐 블레이드를 끼우기도 하잖아요. 네, 인라인 스케이트를. 네, 근데 그런 파츠는 또 들어있지 않네요. 대신에 맨발 파츠와 네, 이 옷을 입었을 때 쓸 수 있는 네, 부츠가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부츠까지 신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굉장히 탄력이 좀 많습니다. 네. 하이웨스트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배바지로 좀 올렸고요. 자, 여기에 신발을 이렇게 신겨주면요. 와, 하체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상의까지 네, 입혀주면 보다 완벽해지겠죠. 아, 이게 지퍼가 뒤로 가야 되니까 이거를 반대로 팔을 이런 식으로 딱 올려주면 네, 앞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색다른 피규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칼을 그러면 일단은 집는 느낌까지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의 네, 알리타입니다. 이것도 멋있다. 이런 식으로 네. 아까 이렇게 박스 아트상에 또 이렇게 좀 돼 있길래 네, 약간 비슷하게 한번 네, 넣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아쉬운 건 이게 약간 플라스틱 지지봉이기보다는 살짝 휘어지는 봉을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얘가 지금 네 이렇게 되면 봉 자체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떤 포즈를 해도 굉장히 좀 멋있어요. 스파이더맨 이후로 또 이렇게 자유로운 포징을 할 수 있는 피규어는 또 오랜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나 또 찾아올 거지롱. 안녕히 계세요.